저희 잘못된 발성 습관을 고치기 위한 훈련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90도 인사. 오랜만에 학생이 된 기분이 제법 설레었습니다. 한 옥타브 높여 말하기. 이것은 저희 이완된 성대를 긴장시키고 원래 목소리를 찾기 위한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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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은 톤에서 이렇게 억지로 올리는 것 같은 느낌이. 가장 좋은 거는요, 조금 이렇게 아까처럼.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네. 그쵸. 그 네. 아, 예. 이해가 잘 돼요. 네. 좋아요. 지금. 괜찮으세요? 아, 괜찮아요. 왜 이런 걸 시키고 그러니? 이게 어색하실 수 있으세요. 어린 아이들 저희가 이 연습을 시키는데요. 그쵸? 아, 보통 다음에서 그 소리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일어나시겠어요? 목소리가 높아지자 기분도 올라가는 듯합니다. 생전 처음 해보는 발성 훈련이 어색하기도 하지만 신기했습니다. 맑고 좋은 소리를 내기 위해 특정 발음을 활용한 발성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엄마 마마마 이렇게 볼게요. 엄마 아저씨. 엄마 마마마. 할게요. 엄마 마마마. 엄마 마마마. 엄마 마마마. 네. 엄마 마마마. 엄마 마마마. 발성 문제에 따라 발성 훈련법은 달라지며 훈련법도 다양합니다. 발성 기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좋은 소리를 유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미미미 마마마 모모모 이렇게 미음 자음으로 연습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 원리는 입술을 다물고 먼저 소리를 내게 돼요. 하면은 그래서 소리의 산출이 입이랑 코가 함께 되는 게 중요한데요. 소리 산출을 입과 코로 유도하는 발음이에요. 코와 입을 동시에 울려 보다 크고 울림 있는 소리를 만드는 발성법입니다.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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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엄마, 마, 마, 마. 감사합니다. 계속 굽이에요. 엄마, 마, 마, 마. 이 상태에서 조금만 좀 밝게. 네. 네. 너무 좋아요. 자, 그 상태 유지하시면서 하시는 거. 오래간만에 엄마 많이 찾으신 것 같아요. 엄마가 엄마로 생각이 안 되고. 마음이 아주 복잡합니다, 지금. 그 음계를 잡은 게, 없죠. 노래방 가서 밖에 없으니까. 지금도 목소리 약간, 처음보다는 약간 열린 것 같기도 한데, 느낌이. 마법의 성 멜로디 익히기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노래를 못하는 제가 가장 어려운 파트를 맡아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몸이 떠오르는 것을 멀리 그대가 보여 이제 나의 손을 잡아보아요. 숙제는 뭐 가사 당연히 외워오셔야 되고요. 왜냐면 그리고 만나시는 때까지 좀 높게 이렇게 얘기하는 연습. 아, 알았습니다. 처음 불러보는 노래의 가장 어려운 파트. 할 일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과연 잘할 수 있을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며칠 후 제작진이 보컬 선생님을 대신해 숙제 검사를 하러 제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연습량이 부족한 저로서는 괴롭습니다. 네. 노래 연습 많이 하셨어요? 연습 못했는데 오다가 라디오에서 듣고 네. 들었는데 여전히 노래가 되게 높다는 생각. 아직 완전히 멜로디를 익히지 않아서 혼자 연습하기에는 힘이 듭니다. 언제 첫 음의 벽을 제대로 넘을 수 있을까요? 막막합니다. 긴장을 풀자.
마법의 선을 지나 주를 건너 마법의 선을 지나 너를 건너 마법의 선을 지나 너를 건너 마법의 선을 지나 너를 건너 형님, 너 아니고 늪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 아니 그래도 가사는 외우셔야죠. 아 가사는 지금 올라가지가 않다.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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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슷해 안해 안해 파파파 시 솔 아, 그때는 근데 됐는데 네. 하니까 그땐 되긴 그리고 나서 노래 부르니까 그때는 올라가긴 올라가잖아요. 네. 어, 마법의 마 아 아 아 마 또 안 돼. 다시 너를 발성법을 아직 완전히 익히지 못한 저는 꾸준히 연습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고음을 내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마법의 성을 지나 늪을 건너 지금 제일 스트레스 받는 게 뭐예요? 소리가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쳐도 못 잡는 거 하고 소리가 나는 올라가고 싶죠. 근데 목소리가 안 올라가는 거 어떻게 해요?